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울산 지역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울산 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22조 6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58억 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. 특히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규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23억 원 줄며 감소 전환한 반면 기업대출은 2,3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